엄마분들이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공통적인 부위가 바로 이 공통적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세형병원 손목 클리닉 원장 이승건입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으신데요. 엄마분들이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공통적인 부위가 바로 이 엄지손목의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을 공통적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시는 과정에서 수유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잠이 들지 않을 때 목과 엉덩이를 받쳐서 계속 흔들면서 재우는 동작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면서 공통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신 과정 동안 임신 호르몬이 몸에서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게 되고 이 호르몬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골반을 넓어지게 만들어서 태아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출산 때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넓어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임신 호르몬이 골반 관절에만 작용을 하면 참 좋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절에 작용을 하면서 관절 주변의 인대를 조금은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관절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무리가 가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손목이나 손의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부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증이 한번 생기게 되면 치료하는데 오래 걸리고 잘 안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 테스트 방법과 그리고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쥘 때 엄지손가락을 주먹 안쪽으로 해서 가볍게 말아 쥐신 상태에서 손목을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약간 구부릴 때 심한 통증이나 소리가 지를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손목 건초염을 간단하게 진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손목 건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는 동작을 할 때 사용하는 힘줄이 손목에서 만져집니다. 이 힘줄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을 흔히 손목 건초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보존적인 치료로 손목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손목 보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는 보조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천으로 되어 있는 지지력이 거의 없는 그런 보조기를 많이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손이 더 부어있거나 아니면 붓기로 해서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지지력이 없는 보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건초염이 있는 부위를 보호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통 권해드리는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손목과 심한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끝까지 고정할 수 있는 보조기를 권해드리고 초기에는 주로 밤에 주무실 때만 착용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착용을 해도 통증의 70-80%가 호전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고요. 그런 단계에서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약물치료라든지 아니면 힘줄 주변에 있는 조직의 주사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자가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에서 이렇게 간단한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건초염이 의심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료 및 진단을 받으시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신다면 좀 더 빨리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